보우마 참모 서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네. 역시나 늘 항상 했듯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보험, 네.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자, 수술비 보험 하면 보험왕, 보험왕 하면 수술비 보험인데요. 네. 일단 수술비 보험,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실손 다음에 진단금을 가입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타먹을 수 있는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많이 가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하게 일반 설계사분들도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네. 어디서 119대가 보장이 되고 어디가 종수술비 되고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채널 보시고 많은 설계사분들도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일단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오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수술비 보험 설명하면서 몰라서 못 타먹은 보험금 찾기. 맞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수술비 보험 가입하면 네.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일단은 가장 많이 범위가 넓은 게 질병 수술비. 네. 그다음에 상해로 인한 상해 수술비. 네. 그다음에 가장 많이 가입한 게 종수술비겠죠. 네. 1종부터 5종까지. 네. 아, 좀 범위 좀 넓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호종 수술비를 가장 많이 가입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입하는 게 다빈도 이제 다빈도나 엔드 수술비를 네. 많이 가입하죠. 일단은 엔드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장의 넓이는 일단 종수술비가 넓지만 그쵸. 이제 보장의 한도면에서는 아무래도 네. 큰 금액이 그쵸.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엔드 수술비로 많이 가입을 한다는 네. 거죠. 그 다음에 가입하는 게 일단은 오직 기관, 뭐 관열, 비관이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폭넓게 보장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2대 질병 수술비, 뇌혈관 수술비와 허혈성 수술비 네. 이렇게 가입하죠. 네. 이거 말고도 수술비가 워낙 많아요. 네. 짜잘한 뭐 골절 수술비, 화상 수술비, 졸부 세포 이식 수술비 여러 개 많은데 맞아요. 솔직히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저희 오늘 뭐 한 시간 이상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핵심적인 이 부분만 네.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변에 이제 실생활 주변에 우리가 어떻게 더 사용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서 팀장님 그러면은 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수술비가 네. 어디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뭐 질병 수술비를 전부 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첫 번째로 잘 몰라서 못 받는 거. 네. 콧뼈를 희셔가지고. 아, 콧뼈인 거요? 네, 네, 약간 희신 분들. 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주저하는데요. 예, 예. 이게 미용 목적으로 당연히 막 그렇죠. 보상이 안 되는 게 맞죠. 성형수술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게 비중격 망곡증이나 코걸이 수술 이 두 가지 질병 코드를 받은 다음에 수술을 할 경우에는 이 콧뼈 흰 수술도 네네. 실비 그다음에 수술비에서 수술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또 한 가지는 디스크 차단 성형술 네네. 이것도 보험사에서 사실 잘 안 해주죠. 이것도 논란이 많아요. 맞아요, 잘 안 해주는데 이게 약관을 보면 네네. 절단 절제 등에 의한 조작이라는 그렇죠. 약간의 정의가 있죠. 네네.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 이 보험사에서도 일회성으로 해주는 일회성으로. 경우가 네, 많이 그렇죠. 있다고 해요. 알면 받을 수 있고 말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두 가지. 일단 이거 그 디스크 차단 성형술은 네. 흡입 천자에 대해서 네. 일단 보장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쵸, 그쵸. 보험사에서 무조건. 네. 근데 왜 보장을 못 해주냐? 보상하지 않는 손에 정확히 안 나와 있고 그리고 등의 조작이기 때문에 네. 이건 신의 의료기술이다. 그쵸. 따지면은 일회성은 주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보험금 받은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그럼 참보험님 또 네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건강검진 받다가 네네. 대장이나 위 이제 내시경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보통 이제 전신 바치를 하셔가지고 네. 네. 하시는 부분이 맞죠, 있는데 맞죠. 이제 딱 깨면은 해롱해롱 할 때 거기서 네네. 용종 제거했습니다. 뭐 쓱 지나가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놓치는 이제 용종 제거 수술비가 종 수술비랑 질병 수술비 나오는데 네네. 그때 막 정신없이 이제 일어나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놓치는 그렇죠. 경우가 종종 네네. 있으세요. 네네. 네. 그래서 질병 수술비랑 2종 네네. 수술비에서 네네. 위 저기 용종 그리고 이제 대장 용종 네네. 이제 제거를 네네. 하면 이제 받게 되거든요. 네네. 네. 실비에서 건강검진 하게 되면 안 나오잖아요. 안 그렇죠. 네. 그렇죠.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챙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뭐 1종, 2종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도 과연 나올까 하고 되게 그렇죠. 예, 좀 궁금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네네. 보상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수술비에서 많게는 뭐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팁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자, 서 팀장님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단순 이제 찢어져 가지고 하는 봉합 수술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단순 네. 그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찢어져 가지고. 네, 봉합 수술은 그죠.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네. 창상 봉합 수술이라고 해 가지고 단순 이제 피부가 찢어지는 봉합 네. 수술이고요. 네네. 변형 절제술. 그러니까 네. 세포가 죽어 가지고 이 죽은 세포를 청소를 하고 말 그대로 네. 꿰매는 수술이 있고요. 아, 그다음에 근 봉합술. 말 그대로 근육이 아, 근육까지 찢어져 가지고 아, 수술을
근데 이런 단순 봉합술 같은 경우도 상해 수술비에서 보험사에서는 잘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해요. 진짜요? 그렇죠.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한 다음에 네네. 약간의 근거에서 왜 안 해주는지 뭐 서면으로 보내달라.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단도직입적으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네네.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산봉합술도 단순 봉합술이죠. 네네. 이것도 예전에 판례에서 이긴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네네. 요즘에는 한 2, 3년 전인가 그 전부터는 창산봉합술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전 거는 아무래도 네네. 보상이 되니까 그쵸.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네네.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자, 참보험님도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상해 쪽인데 네네. 다쳐가지고 이제 파절이 생기게 되면은 치아가 그렇죠. 상해로 치주 네. 웬만해서는 안 되는 경우인데 그렇죠. 치주 절제술을 하게 되면 치주 절제술이요? 네, 거기서도 이제 상해 수술비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단순 이제 파절이면 이제 골절 그쪽에서 나오는데 치주 절제술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네네. 되고 또 참고로 네네. 2007년 이전 이제 종수술비 네. 3종 수술비예요. 네. 3종 네. 수술비 2종에서 그 네. 치소골 이식 수술 치소골 이식 수술이요. 거기서도 이제 네네. 그거는 이제 상해는 아니지만 그렇죠. 치소골 이식 수술 했을 때 네네. 같이 이제 나오게 네네. 되고요. 치과 그렇죠. 맞습니다. 오치아 특집인 것 같습니다. 치소골 이식 수술하고 상해 수술에서 예, 치주 절제술 하면 나온다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모르는 사람 정말 많아요. 맞죠, 네. 상해 수술비에 보면 치아는 보상이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치주 절제술은 따로 보장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네. 상해 수술비가 또 크잖아요. 그쵸, 50만 원, 네. 100만 원 요즘에는 뭐 2, 300만 원도 있으니까 수술로에 좀 재미 좀 보일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네. 자, 서 팀장님 또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구두를 많이 신는 분들은 발바닥에 이제 굳은 살이 많이 생기시죠. 혹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마귀가 있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굳은 살 엔티눈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맞습니다. 예. 사마귀는 보상이 안 된다고 약관에 정확히 명시가 그렇죠. 비슷하게 생기긴 네, 맞습니다. 굳은 살. 네. 티눈은 보상이 가능해요. L84. 그렇죠. 근데 티눈 같은 경우도 보상을 안 해주려고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질병수술비와 질병수술비 종수 1종, 네네. 1종에서도 받으실 수가 있고, 네네. 피부질환 수술비가 있다면 피부질환까지 세 군데에서 받으실 그렇죠. 수가 있는데, 네네. 이 부분도 정확히 이제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칼로 긁어내잖아요. 경비성. 맞습니다. 피부를 그렇죠. 긁어낸 다음에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응고수로 하기 때문에 네. 절단 절제가 들어가죠. 맞습니다. 네, 이 그렇죠. 부분을 언급하면 질병 수술비, 네, 일종 수술비, 피부장 수술비 세 군데서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티눈 같은 경우는 여러 개 하잖아요. 레이저나 네. 냉동 응고술, 네. 전기 소작술 네. 이런 게 다 보상이 돼요. 그렇죠. 뭐 신의 의료기술도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바로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처음에 수술비 일종 수술비 또 뭐 질병 수술비 드릴게요 이렇게 안 내요. 네, 이건 무조건 보상을 못 드린다고 얘기해요. 100%예요. 맞아요. 근데 이럴 때 저희가 제 그 유튜브에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똑같이 얘기하시면 네. 얘들이 이분 좀 아는구나 네. 이러면서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거예요. 웃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거죠. 네.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참보험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엔 좀 보상이 안 됐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고주파 열 치료술을 갑상선이요? 네, 치료술이라고 자궁 뭐 근종 같은데 네. 이제 고주파 열 치료술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네. 요즘 이제 트렌드가 이제 복강경도 안 하고 그런 네. 식으로 좀 트렌드가 넘어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한 분이 예. 이제 이거가 안 된다는 그런 사례를 이제 보험사에서 받게 돼가지고 네네. 제가 막 대법원 판례까지 막 찾아봤어요. 네. 11년 판례인데 고주파 절제술 넓은 의미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여야 한다는 식으로 네. 판례가 대법원 3심까지 나온 이제 판례가 네네.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그 회사에 이걸 제출했는데도 약관은 이제 바꾼 거예요. 바꾼 거. 아예 이제 네네.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이제 네네. 약관을 바꿔가지고 뭐 전기 소작술, 고주파 열 응고술, 아니면 하이프 용해술, 네 맞습니다. 네. 기타 이와 유사한 이제 네네. 시술로 이제 간주해버려가지고 네네. 고주파에 곧장만 들어가도 이제 아예 안 해주는 거예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M사 있긴 한데 회사 언급은 못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고주파 쪽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아예 이제 못 받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근데 나머지 회사들이 웬만큼 보험금을 주니까 네네. 원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없으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험회사가 요즘에 워낙 손해율이 많다 보니까 안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몰라서 못타먹은 보험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죠. 보니까 저희가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다 보니까 일일이 저희가 알아서 이제 챙겨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